어서 오세요. 들어오세요. 아, 맞아요. 얼른 들어오세요. 오늘은 업무가 아니라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셨다고요? 네, 맞아요. 왜냐면은 인턴십도 끝나가잖아요. 제 평범한 일상을 한번 콘텐츠로 제작해보는 게 어떠나 해서 기획을 딱 했습니다. 엘인턴의 엘페이 윗미. 제가 아침에 꼭 하는 게 있어요. 모닝커피를 마시거든요. 이제 준비해놓죠. 괜찮아? 커피는 맥심. 아우, 너무 맛없어. 아니, 평소에 커피를 자주 챙겨 드시나봐요? 네. 제가 그 영국 런던에 있을 때는 주로 홍차 먹었어요. 홍차? 네. 그 비치. 아세요? 비치? 거기서. 비치. 해변. 네네, 거기서 서핑도 좀 하고 거기 산책로 따라서 워킹도 좀 하고 비 오면 우산도 쓰고. 당연한 거 아니야? 자, 이제 커피 마셨으니까 또 아침에는 또 이제 뉴스를 또 봐줘야 되거든요. 아... 또 이제 트렌드 세터라 가지고. 뭐라고요? 트렌드 세터. 트렌드 세터? 네, 트렌드 세터. 오, 그게 뭐예요? 트렌드 세터. 스펠링이 뭐예요? T. T. S. 일단은 가시죠. 오늘 할 일이 많아요. 기대되네요. 또 휴일 일정이 버트하니까 엘레강스하고 에쉬 있는 그런 라이프를 아수압으로 보여드릴게요. 무슨 말이에요? 몰라요. 죄송. 막 쓰시던데요? 누가요? 첫 번째 일과는요, 브런치를 먹을 거예요. 브런치? 저만 알고 있는 숨겨진 맛집을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공개돼? 공개하면 안 되죠, 원래 사실은. 제가 적자거든요, 공개하면. 에피 왔어요! 아, 근데 사실 오늘 브런치는 A포인트 모아놨어요. 진짜 알더라고. 아, 조금 부족해요, 조금. 모자른 거 정립할 수 있거든요. 또 신문이나 뉴스 많이 보잖아요. 지성하면 엘인턴. 그렇지, 엘인턴. 왜 따라해요? 자, 오케이. 이제 정립됐으니까 브런치 맛집 같이 가시죠. A few minutes later. 힘들죠? 괜찮아요, 근데. 진짜 맛 없으니. 맛있어요. 여기가 잘한다니까요, 이 집이. A few inches later. 다 왔어요, 이제. 이건 왔어요. 너무 한 거 아니냐? 어디냐면 여기예요. 네? 아니 진짜로 여기서 먹을 거라니까요. 빠르게. 이 바람 소리, 또 저기서 들려오는 공사장 소리. 이 벌레들, 사람들 다 어우러져서 맛집이 되는 거예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이버릿 푸드. 롯데리아. 롯데이츠로 주문하면 뭐가 좋냐면요, 바로 엘페이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제가 5,000포인트 이렇게 딱 만든 거예요, 여기에. 포인트를 사용하면 주문 금액에서 엘포인트가 차감이 되는 거예요. 더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주문 띵동. 예. 벌써 왔죠? 여기는 주문 누르자마자 와요. 어때요? 진짜 맛집이죠? 이 바람, 햇살, 조명, 온도, 습도, 벌레. 웬만한 브런치 카페 부럽지 않다. 그루밍족이라고 아세요? 아, 그럼요. 저도 그루밍족. 아니,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. 무슨 그루밍족이에요. 어쨌든 제가 그 그루밍족의 대표주자거든요. 제가 또 쇼핑을 좋아하잖아요. 쇼핑하러 갈 거예요. 아까 제가 트렌드 세터라 그랬잖아요. 트렌드 세터들이 쓰는 TS. 꼭꼭 감아라 머리카락 보자. 저 자주 이용하거든요. 이거 진짜 좋아요. 바르는 꿀팁을 하면 손을 직각으로 올리고 예예예예 좋습니다. 사실 좀 불쾌할 때가 가끔 종종 있어요. 아, 이렇게 숨을 숨을요?
그냥 막 뚝뚝 떨어져요. 오! 국물이. 엘페이! LP로 결제할게요. 겁나 빠르죠, 진짜. 결제와 적립 딱 한 번에 딱. 그리고 결제하면 L포켓이라고 있어요. 지금 이게 눌러볼게요, 이제. 짠! 예스! 10포인트! 우와! 그래서 최대 30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재미도 있고, 포인트도 받고, 필수 위조인 거죠. 어때요? 진짜 생기 있어 좋다. 예, 시원해. 향이 좋네요. 그쵸? 뭐 마스크 써도 막 뚫고 나오지 않아요? 네. 저희 이제 브런치도 먹고, 쇼핑도 했으니까, 테이크아웃 커피 한잔 하러 가려고요. 커피 한잔 쏘겠습니다! 진짜요? 아까 스타벅스도 있고, 네. 초썸도 지나왔잖아요. 거기보다 더 맛있는 데죠. 또 이상한데 병원 가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아니라니까요. 왜 저를 자꾸 못 내주세요. 그리고 거기 이상한 데 아니었잖아요. 애플 주스? 아 제가 사드릴게요. 이거요. 뭐예요 안 들어오고? 여기에요. 여기에요 여기. 왜요? 아직 보지도 않았으면서. 보자. 비싼 거 사준다네요. 아까 뭐 드신다 그랬죠? 아이스 아메리카노? 아유, 그게 뭐가 중요해요? 이거 다 커피, 이게 다 똑같은 건데, 이게 담으면. 트렌드예요, 트렌드. 됐어. 근데 지금 봐봐요. 이걸 그냥 사주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세븐일레븐에서 LP를 결제하면 10% 할인되는 거 아시죠? 이건 몰랐을걸요? 1 플러스 1 상품이나 2 플러스 1 상품 있죠? 그것도 LP를 결제하면 10% 할인이 돼요. LP를 결제하면 10% 할인되는 거 맞죠? 네. 사과 주스 시키신 분, 까라마키아토 시라고 여기요. 그 다음에 롯데에선 LP, 롯데에선 LP. 드디어 마지막 코러스. 제가 이 한 주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영화를 보면서 풀거든요. 오, 크루엘라, 컨저링 3. 아, 와, 컨저링 3 이번에 감독님 하셨네. 나한테 연락을 안 하셔가지고. 감독님 되게 잘하시나? 네. 이번에 원래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아쉽게 제가 못 넘어가가지고요. 지금 무슨 역할로? 아, 거기 그 좀비 1. 좀비 안 나오고. 그럼 뭐 나와요? 오케이, LPA로 결제하면 하시죠, 이제 영화 보러. 꽃보다 성태. 직접 하루를 기획해봤는데 소감에 대해서? 뭐 사실 소감이라고 할 게 그냥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고 뭐 10점 만점 중에 10점. 재밌었어요. 일단 좀 아쉽고 좀 길었던 것 같으면서 금방 와버린 느낌? 제가 정말 끝까지 열심히 했거든요. 공격이 전환 꽤 기대하고 계신가 봐요. 아, 그럼요. 제가 지금까지 한 게 있으니까요. 왜요?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거기서! 거기 안 서있어! 아직도 LP 안 써? 지금 당장 L포인트 앱 다운받아. 알았어? Welcome, LP. Just wanna be a mini me. I just wanna be a mini me. I just wanna be a mini me.